마음의 문을 열으셔요. 그 인물에 뭘 못해. 서비스 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알바 자리라도 이렇게 구할 게 있거든요. 뭐 이렇게 어디 뭐 그 화장품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어요? 안 그러면 본인이 본인은 본인 장사 하면 좋지. 사람은 따르잖아요. 주위. 조그만한 내 가게라도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실내 마차도 괜찮고 가는 데마다 친구 하나는 도와줘요. 내 장사해도 돼요. 지금 운기가 딱 앉아있는 운기. 지금부터 돈 들어올 운기. 본인은 다른 거는 힘들어요. 그래도 소심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라 또 은근히 고집이 세서 남의 말도 듣지도 않아.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. 제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? 뭐 이렇게 저기 한 그냥 내 장사하고 뭐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꼭 도와준다니까요. 귀는 있다니까요. 마음의 문을 열으셔요.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어. 지금 우울증도 와 있는데 그 화를 삭히고 활동을 해야 돼. 일단 본인은 그래야 돈이 들어와. 뭐 특별한 적이나 없어요. 지금 그냥 금전에 인간 그런 것 뿐이지 뭐 내 몸으로 확 눕히고 쳐서 뭐 사고 속도 그런 건 없어. 근데 한 번씩 깜빡깜빡은 가리지 않아요. 정신이 없잖아요. 좀 그런 건 있어요. 한 번씩 가려 본인이.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셔요.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인물에 뭘 못해. 저요? 아무거나 해도 돈 벌겠고. 일단 이사부터 쉬어. 네. 그리고 애들은 아직은 조금 더 놔두세요. 그리고 한 3년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애들이 어려서 좀 어릴 때 좀 저기 해서 조금 제가 미안한 것도 있는데 뭐 연락이나 뭐 그런 거 하면 처음에는 제가 많이 보고 싶어서 막 했는데 지금 해도 약간은 무덤덤하게 이렇게 뭐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아직은 본인이 힘들잖아요. 그리고 아직은 솥단지 걸을 저기도 못돼. 본인이 내가 일단은 뛰어야 돼. 내 발로. 그냥 나 혼자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벌면 된대요. 본인은 할 수 있어. 그래도 태천맛이 있어. 할 수 있어요. 외롭고 고독한 걸 좀 즐겨야 되겠네. 외로운 사주를 가져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인간들이 온다고요. 그 성격이 물을 딱 닫아놔서 지금 힘든 거지. 그리고 애들은 한 2, 3년 후에 그때 이제 땡기면은 애들 턱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사춘기고 막 그러니까 데뷔를 두라는 얘기지. 네, 재원사입니다.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. 아,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네, 재원사입니다.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? 아,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.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. 네, 재운사입니다.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.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사업으로 인한 고민, 취업으로 인한 고민, 결혼으로 인한 고민,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.